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급등 이후에 자, 다시 급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 73만 7천원에 마감하면서 주가가 14% 정도 밀렸는데 오늘 왜 떨어졌고 그리고 또 어디서 반등 나올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도 급등하게 했던 바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최대 수혜주를 이렇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가 1년 동안 금지가 되는 그 틈을 타서 또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주가 될지 요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자, 어떻게 담아놨냐면 단기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숏커버링에 의해서 숏커버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숏커버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숏커버 때문에 들어올 물량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중기적으로 또 올라갈 종목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부분으로 딱 구분을 해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최대 수혜주를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보시면 10월 달에 못다한 수익, 11월 달에 분명히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어요. 요 받는 방법은 아래 연락처에다가 공매도 금지에 따라 멋진 반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매도라고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요 차트를 요렇게 좀 크게 보면은 전일에 요렇게 올라가서 끝났는데 오늘 개파락을 시작으로 해서 밑으로 뚝 떨어져서 출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거의 한 4%, 마이너스 4.4%의 출발을 하니까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봉으로 쭉 내리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계속하면서 20일선까지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20일선 그리고 상한가가 시작했던 그 가격이요. 잘 봐요. 이제 요 상한가가 시작했던 가격이 시가가 73만 2천원입니다. 73만 2천원. 자, 그리고 오늘 종가가 73만 7천원이에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21선이 바로 이 73만 2천원 이 자리에 있는데 거의 다 왔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무리 쇼커버링이 다 끝났다고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쇼커버링은 이날 상한가가 하루 들어옴으로써 이날 한꺼번에 다 쇼커버링 물량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쇼커버링 들어온 거를 다 팔고 나갔다 이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이 두 배나 터졌으니까. 자, 이런 게 앞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꾸준히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스타일이 요거예요. 이날 거래량 빵 터졌잖아요. 예, 요 단봉에 다 들어왔어요. 막판 10분 만에 1조를 썼어요. 1조라는 돈이 단 1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돈입니다. 동시호가, 그것도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1조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 들어올 돈이 없네. 그렇다면은 너는 끝났어. 이러면서 공매도가 쭉 들어와가지고 이게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요 밑에 요 90만원대 요때 샀던 애들은 요때 공매도 쳤던 애들은 잘못하면 손실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잽싸게 환매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120만원에 공매도 친 애들은 120만원까지 못 올라오니까 또 혹 올라올까봐 지금 올라올까봐 또 자기네 수익이 줄어드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떨어진 이유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니까 그냥 깜짝 놀랐나봐요. 예, 빨리 에코프로를 죽이기 위해서 매도 리포트를 씁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한 문구를 씁니다. 또 변동성 전투 참전은 벌금. 이게 뭔 말이야? 매일경제에서 변동성 전투 참전은 결국 벌금. 요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고 보니까 보기 드문 매도 리포트다.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위대한 기업이긴 한데 희한하게 말을 갖다가 비꼬면서 요번에 또 그래요.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보기 드문 매도 리포트가 또 나왔다. 지난 6일 상한가를 치는 등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에코프로가 타깃이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유지했다. 목표 주가를 42만원으로 또 낮췄다.
85만 9천 원까지 상한가 치면서 올라가니까 이걸 갖다가 절반으로 또 줄여요. 85만 원의 절반인 42만 원으로.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에요. 해당 리포트를 쓴 김현수 연구원은 에코프로 주가가 쇼커버링, 공매도 상환을 위한 환매수로 급등했던 8월에도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또 합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58% 하락할 것. 반토막 날 것도 아니고 58%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맞추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고점에서 58%가 아니고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떨어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나 있잖아요. 반토막도 더 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60%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다 대고 여기서 또 58%가 또 떨어진다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대란 말이에요. 30만 원대인데 30만 원대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오니까 나오니까 여기서 반토막 더 나가지고 15만 원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 올라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 치고 올라오니까 왜 근데 이딴 짓을 하느냐. 공매도를 지금 못한다며. 공매도를 못하는데 하나증권이 김현수 연구원을 내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쓰고 그럴까 하고 보니까 공매도가 없다며. 그랬더니 이렇게 뉴스가 또 딱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다. 코스닥 공매도는 더 늘었다. 뭔 소리래? 이러고서 딱 보니까 요거예요.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공매도는 더 늘어났다. 왜? 시장 조성자 때문에 그렇다. 시장 조성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시장 조성자가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 결국은 그냥 똑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반대 촛불 집회. 공매도 금지를 해줬는데 공매도 반대를 아직도 한다고. 금지했잖아. 그랬는데 누구를 뭐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 돼지로 하나? 그런 것처럼 완전 그거야. 금지했어 하니까 보니까 공매도가 더 늘어. 바보야? 그래도 이 시장 조성자 피해지 해야 된다 딱 해가지고선 이렇게 가서 여기 날짜가 요 사진을 누가 찍어서 올렸네요. 23년 11월 7일 오후 5시 46분. 그래서 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위한 촛불 집회를 이른데 한 거예요. 6일날 공매도 금지가 딱 내려왔는데 6일날 월요일날 했는데 보니까 7일날 가가지고 다시 공매도 금지해달라. 금지했습니다. 상한가 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7일날 빨리 주식장 끝나자마자 가서,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니까 주식 3시 30분에 주식장 딱 끝난 다음에 주가가 뚝 떨어지니까 이건 뭐야 왜 이래 하고 가서 보니까 공매도가,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갖다가 더 많이 늘렸더라. 그거를 확인을 하고 또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촛불 집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그렇게 또 떨어집니다. 여기에 기관 애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수요 예측 참패. 수요 예측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요게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기관 애들이 공모가 희망 밴드 최하단 36,200원 확정. 최하단에다가 점수를 준 거죠. 그리고 수요도 우리도 여기 참여를 별로 안 할 거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청약 참패하라고. 그래 참패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에코프로가 주가가 또 떨어질 거 아니야. 전부 이게 한통속이라니까요. 대단한 놈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에코프로가 상한가 치면서 올라니까 어떡하든지 그 다음부터 더 떨어뜨리려고. 그냥 결국은 내년 1년 동안 에코프로야 오르지 마라. 어차피 공매도 친 거예요. 환매수 안 했어요 얘네들은요. 100만원 위에서 공매도 친 애들은, 100만원 위에 120만원 여기서 공매도 친 애들은 아직 올라오려면 멀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올라오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나오고 여기서부터 반토막이 더 나야 된다네. 그래야 나중에 올라와도 40만원까지 떨어져서 120만원이야. 공매도 환매도 하려면 이쯤에서 환매수 하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올라와 봤자 100% 올라와 봤자 80만원이니까 지금 가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끄떡 없어. 그러니까 이걸 더 떨어뜨려야 돼. 얘 좀 안심하고선 1년 동안 공매도 금지를 1년 동안 가니까 안심하고 공매도 금지가 되려면 1년 동안은 더 끌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1년은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올라올 수 있잖아. 1년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40만 원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여튼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이제 차트로 분석을 하면은 일단은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렇게 갭을 떴어요. 갭을. 요 갭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게 갭 채우로 꼭 내려와요. 갭을 항상 채워요. 갭을 안 채운 적은 없어요. 그게 주가가 올라서 만약에 뭐 120만 원까지 간 다음에 한 달 동안 올라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두 달 동안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65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갭을 채우는 거예요. 어찌됐든 시간이 3개월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던 아니면은 3일 만에 3일이 걸리던 며칠 만이라도 며칠이 걸리던 몇 달이 걸리던 기간은 상관없이 기간 시간은 상관없이 갭은 채워집니다. 반드시 갭은 채워져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단기적으로 반짝하고선 갭을 딱 띄웠잖아요. 거의 15%의 갭이 생겼어요. 15%의 갭. 그러면 15%의 갭을 채우러 요게 지금 내려옵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원래 이날 가격이 얼마였어요? 시가가 66만 6천 원이네요. 대략적으로. 자 그럼 66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와야 갭을 채우는 거고 물론 갭을 채운다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다시 또 V자로 반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갭을 채워놓으면은 자 갭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다음번에 그리고 나서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쌍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쌍바닥. 자 그렇게 돼서 보면 주가가 자 요 60일선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요 20일선을 돌파하니까 60일선까지 맞고 왔다가 다시 떨어졌어. 60만원을 깨지 않고 66만원이나 뭐 65만원이나 여기까지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전저점인 60만원은 깨지 말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왔다가 갔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면 쌍바닥이 나옵니다. 쌍바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92만 8천원을 돌파를 해줘야 다음번에 100만원까지 갈 수 있다. 지금은 어쨌든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또 득달같이 또 예,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 각종 안 좋은 얘기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아서 또 떨어지지만 갭을 채우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을 해준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청약은 수요 예측은 별로야. 그죠? 실패야. 근데 상장은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상장을 딱 했는데 공모가보다도 예, 최소한 공모가보다는 올라가서 시작을 하겠죠. 정말 요즘은 예전엔 따상이었는데 요즘은 따따상이잖아요. 뭐 따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모가 이상으로는 나오는데 만약에 공모가 아래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날로 치솟습니다. 그걸 가만히 볼 애들은 없거든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보다도 아래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단타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당일날 급등시킨 다음에 왜냐면 당일날은 급등을 쫙 시켰다가 빼도 이 급등시킬 수 있는 퍼센트가요. 따따상이기 때문에 400%예요. 400%. 당일날 4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또 오후장에 쭉 빼가지고 해가지고 종가상 딱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뭐든지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주가는 항상 말을 할 때 누구나 말할 때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가보다도 아래서 출발하거나 거의 공모가 수준에 출발했다 그러면은 살짝 빠졌 공모가 수준에 출발하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 상장을 하는 애들이 실망 매물이 나와가지고 다 던져요. 던지면은 공모가 밑에서 싹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쫙 끌어올립니다. 이날 그렇게 돼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살아야 2차전지가 삽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2차전지 중에서 가장 많이 예,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집중 타깃이 되면서 각종 안 좋은 얘기란 안 좋은 얘기는 아주 작심을 하고 쏟아냈기 때문에 누가 에코프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놈들이 그랬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갭을 채우면 그 다음에 또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에코프로에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